예, 앞서 들으신 대로 현대상선의 경영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 예,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안건을 오늘 부의했습니다. 이 출자 전환은 금융회사가 현대상선 채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상당액만큼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 동의서 접수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출자 전환 대상 규모는 바로 6,800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권 금융사들이 모두 동의하게 되면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주식은 40%가 넘어가게 되고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자 전환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용선료 인하라든가 공모회사채 채무 재조정이 병행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선료의 경우에도 30%가량 인하가 돼야 하고요. 여기에 또 일반 회사채도 절반 이상 출자 전환이 돼야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당장 용선료 인하 이 협상이 시작이 되고요. 20일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때까지 협상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 조치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과연 목표대로 예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사채권자 집회가 5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구조 조정.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선료 협상 그리고 사채권자 집회 모두 탈없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사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